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1일 화요일 마감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들으면서 특히 외국인은 현선물 동시 매수세 들으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피 1.39% 상승, 코스닥 1.10% 상승했습니다. 자, 개장 전 방송이라든지 아침에 말씀드리기를 이 전고점 권역인 2217 돌파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좀 들어와야 된다. 개인의 힘으로는 돌파하기 힘들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양호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개장 중인 미국 선물도 보시면 다우 선물 0.60% 상승 중이고요. 추가 상승이죠. 나스닥 선물도 0.77% 상승 중이니까 오늘 미국 시장도 아마 현재까지 상황으로서는 양호한 흐름 보일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 유럽 시장도 상당히 지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시아권도 보시면 자, 중국도 0.20% 상승, 니케이도 0.73% 상승, 대만도 1.83% 상승, 항셍도 2.31%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럽권도 지금 현재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독일은 1.73% 상승 중이고요. 영국 0.56% 상승, 프랑스 1.22% 상승 중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합니다만 전 세계 정부가 강력한 부양책 제시하고 있고 경제 봉쇄에 따른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만 다시 경제 재개 되는 시점 도래했고 정부에서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동학개미라 칭하고요. 중국에서는 무슨 부추라 그러던데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로빈훗이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상당히 증시가 좀처럼 무너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7월 위기설 뭐 등등등등 폭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비웃기라도 하듯이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다시 한번 보자면요, 다우존스도 240일 다 돌파해내고 이제 조금 며칠 숨고르기 양상이었습니다만 양호한 흐름이고요.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죠. 그리고 나스닥도 연일 신고가, 그죠? 오늘 또 갱신했죠, 새벽에. 자, 지금도 추가로 또 상승 가능해 보이는 선물의 상황이고, 자, S&P 500도 그렇고요,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해외시장 여타 시장들 다 우상향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닥터K도 우리나라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었죠. 자, 오늘 큰 조정폭 없이 양호하게 상승 마감된 상황이다,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은요, 자, 며칠 조정받았던 언택트 관련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 네이버 2%대 상승, 카카오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4% 이상 상승하다가 1.94%로 조금 상승폭 반납했습니다만 그래도 반등시도 20일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결제 관련주들 양호하고, 자, NC소프트는 아직까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상승폭 반납하면서 보합으로 마무리 됐고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오늘 그동안 잘 못 갔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다, 그죠? 하이닉스도 2.3% 상승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중장기로 가져갈 만한 권역이다 그렇게 의견 계속 제시하고 있죠. 자, 계속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가능하겠습니다. 그에 비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형제가 조금 오늘 약세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셀트리온도 32만원권대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20일을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20일을 크게 깨고 내려오면 좀 별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량 가지고 계신 분은 좀 줄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0일 깨고 내려오면요. 그리고 30만원대 인근에서는 31만 5천원권 에서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만 20일이 깨진다면 그 매수는 다시 여기 앞전 상황과는 좀 달라지니까 30만원 초반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신규 매수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가의 흐름이 20일을 위태롭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강하게 돌파 지지하면서 다시 이 33만원권을 돌파 시도가 나와야만 양호해지는 것인데 고점 부위에서 33만원권에서 아직까지 강하게 뛰어넘지는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티온 헬스케어도 연일 계속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처럼 11만원권을 못 넘어가고 있는데요. 10만원권은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60일에 지지권 그리고 앞전 저항을 돌파한 10만원권은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할 것이니까요. 만약에 밀린다더라도 10만원만 지켜낸다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진단키트 내지는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품군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양호한 상황이니까 10만원 인근에서는 매수도 한번 해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는 또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온 상황입니다. 엘지화학이 20일 무너뜨리면서 추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한 권역이었는데 갭 상승하면서 20일 다시 재탈환하는 모습 양호한 흐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 SDI도 다시 20일 위로 안착하는 모습. 자, 오늘은 상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강하게 상승시키고 그동안에 잘 못 갔던 조선주가 또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며칠 강하게 상승했던 자동차주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차 좀 주춤하고요. 기아차, 현대모비스 다 3%대 조정 보인 상황. 그리고 중국 면세점 관련 그리고 화장품 관련 주들 강세 보인 그런 상황이죠. LG생활건강이 4.8%로 상당히 강하게 상승한 그런 상황이고 이마트도 바닥권 탈출하는 이제 모습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와 같은 종목들 상당히 포스코는 좀 그렇습니다만 실적도 안 좋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강세 보였던 엔터테인먼트 주들 조금 조정받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린 뉴딜과 맞물려서 풍력 그리고 태양광 연료전지 이런 쪽에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두산 피오셀도 오늘 상승. 자, 두산중공업 상한가 동국 SNC 그리고 CS윈드 유니슨 OCI 등과 같은 종목군들 상당히 하나 솔루션까지 강세 보이는 정책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 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당히 지금 전략을 세우실 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상당히 빠른 템포로 차익 실현과 다시 재매수 이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기 쉬워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기준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꼭대기 부위에 사면 되지 않는다. 적어도 20일 인근에서 사시면 강하게 올라왔던 주도주는 한 번에 죽지 않고 반등 나오다가 고점을 돌파 못하고 고점이 또 낮아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20일을 지지 못하고 훼손하면 밑에 그래도 60일이 올라오고요. 또 반등해도 20일에 저항받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도 죽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종목들이라도
너무 고점에 상승을 강하게 한 종목을 고점부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20일 인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분할 매수하시면 비교적 성공의 확률이 높습니다. 자, NC소프트와 같은 종목이 지금 20일 인근에서 매수했는데 무너졌거든요. 자, 60일선 인근과 여기 전고점 인근인 여기 권역은 반등 한번 넣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20일 권역에서 한번 매수했다 치면 저희는 여기도 2차 매수 들어갔습니다. 3차 매수는 60일 인근에서 매수를 한다면 단가가 한 여기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등에 한번 딱 넣으면 수익으로 빠져나오기 내지는 손실폭 별로 없이 빠져나오기가 좋은 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21선 인근에서 매수하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 닥터K가 제시하는 매수 포인트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전고점 부위라든지 목표치가 좀 달성됐다 싶은 권역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 나가시면서 가는 것이 좋다. 49만원에 LG화학을 매수했고 여기 54만원권, 54만 6천원권에서 매도했거든요. 그리고 쭉 빠져버립니다. 그죠? 자, 시장 상황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차익 실현이 자꾸 나오는 조짐이 보이니까 적당히 끊고 다시 또 매수의 타이밍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30만원과 33만원의 박스권 의견 드렸고, 최근에는 31만 5천원에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33만원을 돌파 시도하다 또 무너지면 또 좀 줄였다가, 그죠? 20일권에서 반등 조짐 넣으면 매수도 가능하겠으나, 만약에 매수했다가 무너지면요, 물량을 좀 줄이셨다가 30만원권에 취지해서 다시 매수해 나가는 전략. 그런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모든 물량 홀딩할 것이 아니라 그 주가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늘렸다 줄였다를 해 나가셔야 수익률을 가장 좋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닥터K는 주로 개별 종목군들보다는 업종 대표주 성향의 대형 우량주만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크게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수익이 나면 청산을 일부 하고 다시 눌림목 들어오면 재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빨리빨리 돌아서는 순환매 예측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전략을 주로 구사하고 있는데요. 그런 빠른 순환매에 잘 대응하려면 주가의 흐름이 어느 부위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간파를 한다면 순환매 예측이 쉽겠죠. 자, 5G도 지금 오늘 조정받는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비교적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교적 보십시오. 에스테크 이런 종목들 지금 사면 되겠습니까? 조정받을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G는 조금 며칠 쉬어가야 된다. 조정을 좀 받아야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는 권역이다. 뭐처럼? 자, 카카오 같은 종목처럼 한 6, 7일 정도 지금 조정 받았지 않습니까? 한 2, 3, 4, 5, 6, 7, 그죠? 조정을 좀 받았으니 여기가 11일 올랐고 지금 8일째니까 날짜도 어느 정도 매치돼 들어갑니다. 자,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를 먼저 매수한 이유는요, 네이버는 20일을 확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20일 나중에 저항받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카카오가 20일 지지권역에서 반등 나오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카카오를 매수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도 그렇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좀 되어 있지 않다면요, 자신이 초보다 싶고 하면요,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따라가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시젠과 같은 종목도 상당히 지금 강세 보이고 다시 추가로 상승해서 그렇지 너무 고점에 있는 부분은요, 잘못 들어가면 사자마자 물리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기보다는 조그만 수익을 취하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선물 한 번만 더 챙겨보고요. 미국 선물 양호합니다. 다우존스 0.66% 상승, 나스닥도 0.75% 상승 중이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미국 시장 양호하게 끝난다면 오늘 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 들어온 것을 봤을 때 미국도 양호하게 마무리되면 내일도 한 번 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닐까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